모릅니까? 다할 거예요. 다 맞추죠. 뭐몇개 되지도 않는데. 민철, 뛰지 말아라. Don't run. Don't run. 그랬더니 I won't. I won't. 선생님이 어제 얘기한 대로죠. 그렇죠? 15에서 뭐뭐 해라 해라 해라. 예, 할 거예요. 할 거예요. 알겠어요. 하더니 이번에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안 할게요. 이럽니다. 그다음에 이번에는 소리 지르지 마라. Don't cry는 울지 마라라는 거. Don't shout. 그랬더니 오케이, okay, I want. 오케이. 그다음에 좀 차지 마세요. Don't kick, please. Please 넣으니까 좀더 어떤 느낌 들어? 공손한 느낌이 들죠. Don't kick, Don't please. kick. Don't kick, please. 다르죠 느낌이. 오케이. Okay, 그래서 뭐뭐 해달라고 부탁할 때 please를 넣으면 공손하게 부탁하는 느낌이 든다고요. Don't kick, please. 식당인데 막 발로 막 찼나 봐.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I'm sorry. I won't. I won't. 그니까, 오케이.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죠? 앞 친구랑. 나 이제 내가 뭐 물어보, don't run의 뜻은? don't run의 뜻은? 뛰지 말아라. 그런 뜻이고, 그럼 얘가 왜 이득됐는지 살펴볼 건데, run의 뜻은? 달리다, 뛰다. 무슨 시죠? 하다시죠. 그러면 모든 하다시 속에는 하다란 뜻을 가지고 있는 누가 들어있다? 뭐래? 하다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가 어찌십니까? 하다란 뜻을 가진 아이고 아이고 정신없다. 하다란 뜻을 가진 게 두라고요. 두. 예? 모든 하다시, 지금 이제 네 번째 얘기하고 있어. 아, 세 번째다. 미안. 세 번째 얘기하고 있어. 선생님이 다섯 번까지 똑같은 얘기 해준다 했지. 자, 두가 하다란 뜻을 가지고 있고, 하다시 속엔 두가 숨어 있다 그랬어. 됐습니까? 그러면 don't는 뭐 해주는 말일까? 여기 점 찍은 거 있으면 줄임말이죠. 그렇죠. do, not의 줄임말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뛰지 마세요가 아니고 뛰어라 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뭐라고 했을까? run 이랬죠. 일어서세요. 지난 시간에 15호에서 배웠는데 일어서세요가 뭐야? do stand up이야. stand up이야. stand가 뭔 뜻이야? 무슨 시야? 하다시죠. 그러니까 만약에 뛰지 말아라가 아니고 뛰어라였으면 뭐라고 그랬을 텐데? run 이랬을 텐데 뛰지 말라고 하려니까 만약에 뛰세요 그랬으면 run인데 뛰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다 뭘 집어넣어야 돼? not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하다시에 not 집어넣을 때는 바로 쓰지 못하고 이 속에 숨어있던 누가 튀어나와? 두가 튀어나와서 Do not run 이렇게 만든단 말이야. 이게 뛰지 마세요인데 Do not run 하면 너무 길지. 그래서 Do not을 뭐로 줄일 수 있다? Don't로 줄였을 수 있고 Don't 뒤에 그럼 무슨 시가 오면? 가 오면 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또다 똑같아. Shout의 뜻이 뭐예요? Shout 소리 지르다 그럼 무슨 시야? 그러면 만약에 소리 지르세요, 지르지 마세요가 아니고 소리를 질러라 하고 싶었으면 뭐라 그랬을까? shout 이랬겠지. 근데 소리 지르지 말라고 하고 싶으니까 얘가 소리 지르다라는 하다시고 하다시 속에는 하다라는 뜻을 가진 두가 있다가 not을 집어넣어서 하지 말란 얘기 만들 때 don't 하다 뭐뭐 하다 don't 뒤에 뭐뭐 하다를 넣으면 하지 말란 뜻이 되는 거예요. kick은 그럼 또뭔 뜻이야? 차다하면 또 무슨 시고? 하다시고 하다시 속에는 하다란 뜻을 가진 두가 숨어 있다가 이렇게 don't 뒤에 하다 오면 하지 말라라는 뜻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얘기해 일단 don't로 들어가서 뛰지 말라 그랬더니 안뛸 거라면서 뭐라고 대답해요? I want 그러죠. 그럼 want는 또 뭐해 줄임말이에요? 점 찍은 거 있는 거 보니까 줄임말인 것 같은데.
그렇죠. will not의 줄임말이죠. 그러면 will은 무슨 뜻이었는데? 할 것이다인데 not니까 이거는 will은 뭐뭐 할 것이다 였는데 not이 붙으니까 will not은 뭔 뜻 됐어요? 안 할 것이다 라고 된 거죠. 그러면 I want 뒤에 생겼던 말 don't run 그랬더니 I want run 이러는 거죠. 달리지 나는 달리지 않을 것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케이. 수고했고요. 몇 호 복습하라고요? 네, 9호 복습하면 돼요. 수고했습니다. 예. 자, 손소독대 안 쓴 사람들 손소독하세요. 네. 지호, 손소독하고 오세요. 보강. 오케이, 그래서 지호가 2에 24 하기로 했네요. 잠깐만요.